자,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. 앞서서 팀장님 좀 많은 이야기를 이제 전문가분들과 얘기했는데 오늘 미국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를 일단은 첫 번째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. 물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어떤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는지요? 장 분위기 뭐 있겠습니까? 조정을 보이겠죠. 근데 선물대로 조정을 보일 이보다 더 많이 빠지겠죠. 지금 하한가니까.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9%씩 급락했다, 9%씩 뭐 올라갔다가 이건 뭐 코스닥 묻지 않아요. 예, 저 개별주. 일 수도 있죠. 네.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부담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러한 공포 심리라는 거는 과거에도 그랬죠. 예전에 남유럽 사태 때 뭐 세상에서 뭐 전부 다 뭐 이탈리아도 이제 망가질 거고 그리스 디폴트 선언하고 이탈리아도 망가지고 야 이게 점차 가면은 프랑스까지도 뭐 망가지고 세상 망했어 라고 하고 있는데 공포심리가 그게 다르잖아요. 그때 드라기가 한마디 합니다. 야 우리 모든 걸 다 할 거야.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. 그때부터 지수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공포심리가 그게 다를 때는 자그마한 이슈 하나 가지고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죠. 시간 외로 그 미국 증시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영향이 없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빠졌던 요인은 11시부터였잖아요. 네네. 이때 이제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되면서 뭐 완전히 20% 30%씩 급락을 했으니까 예견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뭐 자동차 생산이고 뭐고 다 빠지고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고 소매 판매를 보면 음식료, 그다음에 음료 뭐 이런 것들만 좀 올랐더라고요. 네네네. 먹긴 먹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. 네. 대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빠지는데 이런 공포 심리가 그게 다를 때 단순한 거 하나예요.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죠. 그다음에 버블이 엄청나게 높아지더라도 이거 깨는 것도 그 단순한 거 하나였잖아요. 예전에 튤립 버블 같은 그쵸? 경우도 예, 예. 이거 양파냐 튤립이냐 이거 가지고 그거 갖고 요리를 해 먹었는데 집안째 가격 되는 그 튤립을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 그냥 양파 그 가격 주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그 버블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. 이런 식의 자그마한 공포 심리나 버블 심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시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 증시가 많이 급락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연준에 대한 정책 자체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냐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연준은 뭐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시장은 또 그러겠죠. 아 지수가 빠졌으니까 연준이 또 CP 매입을 하겠네 곧 발표하겠네 뭐 이런 식의 기대 거네, 뭐 이렇게 하겠죠. 그 다음에 네. 적가 매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제가 이거 변동성 확대된다라고 했던 게 12월 달부터였잖아요. 네, 네, 네. 미국 증시 쪽에서 계속 이상하다고 했던 요인들이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. 하긴 올라서도의 변동성도 조심해야 되고 내려 그러니까 급락할 때 변동성은 조심하는데 올라갈 때의 그 변동성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죠. 그렇죠. 예. 예.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공포 심리에 휩싸여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그다음에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각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는 나중에는 저가를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. 항상 네네. 예전에도 계속 그래 왔었고 그런 흐름은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
자,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오늘 마무리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여러분, 56포인트 하락을 했군요. 1714.86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코스닥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장 막판에 나왔던 가파르기, 하락의 가파르기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. 코스닥은요, 3.72%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된 그런 흐름이네요. 19.49포인트 하락한 504.51포인트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외국인들은 6,800억 원의 매도세가 좀 나온 그런 흐름이고요.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1,300계약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됐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. 예, 아무튼 외국인 들의 매매 동향도 조금 출렁출렁합니다. 특히 코스닥 보게 되면요.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상윤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팀장님,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